지금 회사 하단에 상추 심고 있어요. 상추. 이제 잘 심어서 또 먹을 수 있게 한번 잘 해봐야죠. 이미 고추는 다 심었고요. 토마토도 심었어요. 옆에 심었는데 혼자 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못 찍었어요. 일단은 이것만 셀카를 한번 찍어보고요. 그리고 잘 자라줘야 될 텐데, 그죠? 잘 자라줘야. 이게 상추가요 30포기를 넘게 샀어요. 근데 그 가게 사장님이 그거 다 그 면적에 못 심을 건데 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거 밭이 너무 작네요. 옆에 있는 밭을 더 일궈야 되나. 이게 키우면 일이 많아지는데, 그죠?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, 어쨌든 사온 거는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살다 보면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농사꾼이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이런 거를 쥐어보고 싶었는데요. 참 오랜만에 쥐어보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얼굴이 잘렸어요. 셀카로 찍다 보니까. 자, 여기서 카메라를 거두고요. 한번 보세요. 네, 이렇게 심었어요. 그리고 요거는 땡초예요, 땡초. 그리고 이쪽에는 도마도가 있고요. 이쪽으로 와 보면요,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일반 고추, 예, 일반 고추고요. 요 끝에 있는 요 네 포기가 아삭이 고추예요. 그리고요, 지금 여기다가 우리 회사 이니셜, GI, 요거는 뭐 같아요? 러브.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우리 텃밭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. 회사 전경이고요. 제 사무실이, 저 지금 불 켜져 있는 곳이 제 사무실이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나중에 열매가 잘 열리면 또 올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